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면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약간 이 시간을 착오해서 잘못된 날짜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9월 22일입니다. 네, 여러분. 죄송해요. 네, 앞으로 제가 더 정확한 정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한 주의 마지막을 산뜻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먼저 숫자를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 0.6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34%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가 경신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뭐 최근 들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0.42%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날 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S&P 500 지수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좋게 나왔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주택 관련 지표가 아주 훌륭하게 나왔는데요. 이 주택 관련 지표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uly home sales spike a record 24.7% as prices set a new high. 그러니까 7월에 이 기존 주택 판매가 spike, 그러니까 완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기록 2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를 쭉 보시면 먼저 7월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6월 대비 24.7% 올랐고요. 이 NAR이 항상 이 주택 관련 지표를 발표를 하죠. 지표가 집계된 이후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라고, 역사상 가장 큰 월간 증가세라고 해요. 1968년 이후 the strongest monthly gain. 그리고 2006년 12월 이후에 또이 판매의 이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이라고 해요.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도 8.7%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를 하는 것은 5월과 6월에 클로징된, 그러니까 5월과 6월에 이제 판매가 마감된 그런 주택들의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런 이 기존 주택 판매 호황은 공급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모기지, 미국의 그러니까 그 주택 그 담보 대출 금리죠.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눈에 띄는 게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연간 21.1%나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 공급이 줄어드는 것 역시 이 재고랑 관련된 지표가 발표된 이후 가장 낮은 공급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로렌스 윤, 여기 NIR의 수석, 이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네. 이렇게 새로운 리스팅,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grabbed by the buyers.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져가고 이 시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재고 부족 때문에 7월에 팔린 그집 가격은 연간 8.5% 오르면서 이제 30만 4,10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평균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평균 팔리는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3억 6천?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3억 6천만 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평균이고요. 이 가격이 오른 것도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재고가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이겠죠. 네. 이렇게 주택 시장이 코로나 상태에도 호황을 보이는 것은 바로 낮은 금리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미국인들이 30년 금리를 많이 봤거든요. 이 30년 고정 금리가 6월 달에는 대부분 3% 조금 위에서 움직이다가 7월 들어서 3% 아래로 떨어졌다.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리얼터닷컴의 대니얼 할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를 보면 Continued healing in the housing market is a positive for the overall economy. 전체적인 경제에서 이렇게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Elevated jobless claims, 그러니까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다시 100만 건 위로 올랐다고.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것은 주택 수요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가격 상승 때문에 우려감이 생기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될수 있을지 우려를 키운다. 이렇게 약간의 우려감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지금 집을 파시는 분들이 안 팔리던 집이 빨리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네,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날 이 주택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전부 좋게 나왔어요. 보시면 마켓 8월 서비스업 PMI 지수 54.8 기록하면서 무려 1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제조업 지표도 53.6을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거기다가 또 요즘에 계속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술주가 이날에도 또다시 훌륭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무려 5.15% 급등했는데요. 네, 애플 요즘 정말 이 장난 아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웨드부시의 다니엘 이베스 전략가가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51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가장 낙관적인 케이스에서는 600달러를 제시했다고 해요. 이것은 어제 마감가에서 무려 27%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날 엔비디아도 4.47%나 올랐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막 분석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쪽에 있어서 거의 애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올랐고요. 또 테슬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41% 올랐고, 또 디어와 툰라커 이날 훌륭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4.40%, 1.40%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날 이 증시 상황을 어떻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경제 지표가 아주 호조를 보이는 것과는 약간 조금 다른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전문가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MUFG 뱅크의 데렉 할프니라는 분이 한 발언인데요. More so than ever before, equity markets probably are not the best reflection of real economic condition in the US. 그 언제보다도 지금 증권시장은 미국의 그 실질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최고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증시가 이만큼 오를 정도로 꼭 오늘뿐이 아니라 그동안 오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 정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시장은 컨빈스 설득되어 있다. 뭐가 설득되어 있냐면요. 연준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는 그런 거에 설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그러니까 증시를 매수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음 주에는 이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잭슨 홀 회의가 열리죠. 여기서 이 제롬 그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도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잭슨 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상으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지 제가 생생한 정보 다음 주에도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